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인데요. 골목상권 활성화와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주기별 원스톱 해결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지역 골목상권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의 모세 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초대 이사장은 방기홍,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이, 초대 진흥원장은 임진 전 경기도 정책개발 지원 단장이 맡았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들의 해민소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진흥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은 크게 2개 본부, 7개 팀으로 구성돼 54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지역 화폐 발행과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또 3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에 대한 처방과 함께 창업부터 성장과 폐업, 재기까지 생애 주기별 원스톱 해결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순환이 잘 돼야 살아난다며 경기도가 새롭게 모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상권진흥원을 발족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새롭게 모범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이 지사는 또 우리 경제의 미래는 골목 상권에 달려 있다며 모두가 함께 미래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